0041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은,는 동사는 1955년 동화백화점으로 설립되어 198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된 사업 영역은 백화점 사업,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사업, 면세점 사업, 부동산 및 여객터미널업, 관광호텔업, 가구 소매업으로 영상 컨텐츠 사업, 벤처 캐피탈 사업으로 세분화됨 신세계 센트럴시티,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사미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백화점 중심으로 총 13개점, 신세계 천안아산점, 신세계 광주점, 신세계 대구점, 대전 신세계 포함,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형마트 부문을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별로는 백화점, 의류제조 슬래시 판매 및 수출입업, 부동산 및 자동차 여객터미널업, 관광호텔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 신세계 센트럴시티, 주 신세계 DF, 주 신세계 DF 글로벌 등을 보유 재무 대시 리오프닝에 따른 백화점 부문의 호조와 함께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DF, 신세계 가사 등 자회사들의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패션 등 고마진 상품군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파생 상품 평가이익 증가 및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내수 경기 둔화에도 강남점의 리뉴얼 효과 및 SSG닷컴 내 럭셔리 콘텐츠 강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의류 판매 증가세, 신세계 DF의 공항, 이용객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1월 2일 기준 개장 전 신세계의 시가총액은 2조 165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세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3위입니다. 신세계의 상장 주식수는 984만 5,181 주입니다. 신세계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세계의 퍼은 7.29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만 1,1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만 63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만 183원이고 추정 EPS는 3만 6,26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5배, 39만 6,7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0만 9,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678억 원, 885억 원, 51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 931억 원, 마이너스 691억 원, 3889억 원입니다. 신세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36번지 78%이고 유보율은 7083.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2023년 1월 2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22만 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만 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만 6,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세계의 종가는 22만 원이며 주가가 신세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의 종가는 22만 원이며 주가가 신세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신세계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만 5,482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 2,608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신세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